아 그리고 J-POP이었나? 백만에 요거가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한잔해 백만에. 봐봐요, 이게 레전드 영상인게 1시간짜린데 100만원 시켰는데 수입이 안나요. 요 이게 힙합이지. 뭐가 남나요? 여러분들의 추억? 여러분들의 뇌에 제가 박히잖아요. 저와 J-POP이 구독자요. 속보, 상원초전도 제 연구 결과 떴다. 제목은 어그로였습니다. 과연 도대체 초전도체가 뭐길래 난리인가? 아니 이거 초전도체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이거 나만 제대로 모르는 거 아니지? 이거 모르는 사람들 꽤 많죠? 이걸 알려준다고 하네요. 요거 좀 배워보자. AK999가 초전도체인지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논문 같은 소리야. 초전도체란? 밑으로 내리자. 어떤 물질이 공고인데 로대로 가면 초전도 현상이 발생한다. 조건. 초전도 현상이 발생하면 전기저항이 0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겠네. 왜냐면 이 저항값은 굉장히 저희 생활에 지장을 주잖아요. 비슷한 사례로 임계시간 전자제품 등을 사용하면서 전기를 이용할 때면 전선의 전류가 흐르면서 저항이 발생합니다. 저항이 발생하게 되면 전력의 손실과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기저항이 0이 되면 이 두 가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와, 이 저항값 때문에 돈적으로 8조 몇억 원의 손해가 났는데 초전도체가 발견되면 그럼 인류의 이거 아인슈타인 그 뭐 노벨상 막 그 정도 급이네. 거의 에어컨 발명 급이네. 자석의 N극과 S극을 대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과 같은 극을 대면 서로 밀어내는 청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전도체는 N극, S극 상관없이 모든 자기장을 밀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올려두면 바닥에 붙지 않고 공중에 뜨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 초전도체는 N극, S극 상관없이 다 밀어내? 왜? 그건 몰라 아무도? 그냥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밖에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다가 초전도체를 발견했는데 이거 히트할 만하네. 와 근데 이게 참 요런 연구 쪽이 진짜 끝도 없다. 증명을 한번 하면 그 증명을 또 증명해야 할 것이고 이거 오래 걸리겠는데? 자자 아자아자!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너무 고봉밥이라서 알아서 걸러들었습니다. 이해는 됐어요. 근데 이거 보기 전에는 몰랐거든. 이게 루쿠카라고? 이게 루쿠카라고? 지효가 좀 와 야 쌍배야, 얘가 랩 쪽은 좀 하거든요? 근데 얘 아직 거꾸로 서 있는 곳이 좀 있네. 너 이거 못 느끼는구나. 결국엔 너도 열리게 될 거야. 신하인 멤버 한 줄 평 모음. 영도변기 인간도도세 대단한 평론가 로사탄 덤마메. 근데 이거는 뭐 얘 좀 사진 좀 바꾸면 안 되냐? 전화해갖고 너 코 좀 줄이던가 아니면 포샵으로. 어디 가서 동생이라 못 하겠어 이게. 아니 뭔가 버그 걸린 것 같아. 대충 찍은 놈 것 같아. 대충 뭐 로지텍 캠으로 찍었냐 이거? 저거 보셔가지고 출항해. 보내주세요 해갖고 바로 씨발 로지텍 캠으로 딱 찍은 다음에 보낸 것 같아. 상태 씨 상태. 니네 킥보드 타지 마라. 이게 왜 이렇게 된 뭐냐 이거? 와 레전드. 뭐야? 밖에 나가지도 않는 애가 뭔 킥보드를 타고 어디서 자빠진 거야? 얘가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이라면 집 앞에 누가 학생들이 타다가 그냥 널브러뜨려 놓은 거 슴슴해가지고 어 씨발 바로 앞에 있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어플 결제 그거 한번 해볼까? 하고 탔는데 타자마자 씨발 자빠졌나 설마? 그랬을지도? 나가면 무조건 타고 내야 되고 더워서? 이거를? 킥보드를? 저는 킥보드 안 타요. 어? 우리 집 앞에 누가 킥보드를 놨네? 씨발 이거 어플 하는 건가? 해볼까? 하다가 아 앱스토어 들어가야 되지. 아 또 씨 앱 거 비밀번호 쳐야 되는데 안 할래. 이러고 걸었어요 저는 그냥. 근데 저는 오토바이를 탔었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그 안정장치가 없는 이동수단들이 난 이제 무서워 사실. 나이 들었나봐. 타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경험을 해봐서. 야 근데 얘 진짜 심하게 다쳤다. 이거 어렸을 때 이렇게 다치면 솔직히 아 진 자빠졌네 크크크 이러거든요? 근데 얘랑 나랑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거 쉽게 안 돌아올 텐데? 이거 회복... 1, 2주는 갈 텐데? 우끈우끈 거리는 거? 태양의... 진짜 존나 짜증나네. 자랑, 본인이 음악력이 뛰어난 이유. 뉴진스 앨범을 해인 버전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게 사인인가? 낙서 같은 건가? 존나 옛날에 나 같아. 나 옛날에 친척 형 집 가고 여기 공시에다가 친척이 매직으로 막 존나 쓰길래 형! 그거 고장나! 나 애기 때.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CD 있잖아요, 게임 공략 같은 거 할 때 방법이 CD 긁는 건 거 아세요? 어떤 옛날 고전 게임이 있어요. 근데 스피드런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피드런 스킵 같은 거를 누가 올렸대. 스킵하는 거를 스펀지밥 맞는 것 같아. 버그 쓰려고 해가지고 와 이 새끼 구라다 이거 막 이러면서 안 믿었는데 스피드런 하는 사람들이 그 방법이 결국에 발견된 거예요. 여기 스크래치 내는 거였어. 스피드런 방법이 스피드런 하는 사람은 CD에 스크래치를 내 특정 부분을 긁어서 버그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낙서는.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 정확히 이 부분을 긁어야 한다고? 그 공략도 있을걸? 여기 있네. 봐봐요. 이런 식으로 공유하면서 걔 연병을 했어요. 스피드를 하려고 뭐 이런 걸 공유한다니까요? 뭐? 페미컴을 인덕션에 올려서 특정 글리치를 발생한다는 게 뭔 말이야? 어? 인덕션? 와, 이 사람들 먼저 초전도체 연구를 하고 있었네, 이미. 이걸 열발생을 시켜서 버그 저항값을 낮춘다고? 와, 초전도 게이머. 속보 C9 롤드컵 진출! 여우, 동료들. 저는 C9 진짜 응원해요, 맨날. 왜냐면은, 저한테 돈 주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C9, 나 진짜 한국팀이랑 붙어도 맨날 C9 응원했거든? 채팅창에서 내가 한국팀 안 응원하는데도 매국노 이러면서 거리는 게 얄미웠거든? 요번엔 보여주자. 요번에는 저 크크크크 그 비웃음 환호로 바꾼다. 이건 뭐냐? 너 프사까지 잘했다. 얘가 이제 이 고대의 문화 혁명가네.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나가는 거야. 하나 둘 편견 없어지는 거고. 잘하고 있다. 역시 큰일은 고대가 한다. LP판은 뭔가 들리는 게 다르려나?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LP판이 있어요. 그 다음 컴퓨터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 스피커를 달아서 듣잖아 우리가? 이 LP판도 결국엔 스피커를 달아서 듣잖아? 이 스피커가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요거 둘의 차이의 감성이 느껴질까? 이 LP판의 감성이 존재하나? 같은 스피커로 들었을 경우 그쵸. 음악 파일도 KB에 따라서 다르긴 해. 근데 512, 256 이 정도면 귀로 구별 솔직히 안 가잖아. 난 안 가던데. 아! 이렇게 긁는 소리들이 추가되나? 이런 소리? 여러분, 근데 아니다. 한심해 보일 것 같아. 근데 말은 해야겠어. 저 담배 피우고 싶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프랙이에요. 오늘도 참아야 돼? 오늘도? 하면서 사실 매일 일어날 때마다 이제까지 잘 버텼잖아. 그러지 마. 그래? 그런 거야? 다들 이런 거야? 금연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몸에 더 안 좋다고? 아직 금연 중이라는 거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의지가 박약해지는 거구나. 뭐? 스트레스가 몸에 더 안 좋다고? 진짜예요? 그거 진짜예요? 참아. 한 번만 더 참아봐. 오늘 한 번만 더 참아보자. 내일 정하자. 저 진짜 맨날 이렇게 참고 있어요. 그래 오늘까지만 참자. 내일 피고 싶으면 내일 피자. 진짜 맨날 이렇게 참고 있어 나. 어차피 연초 몰래 피고 있으면서 연초 몰래 피면 다 걸려. 머리 두 발에 다 남아. 그거 밖에 가서 몰래 폈다 우리한테 걸려봤어 이미. 8시간 전에 펴도 10시간 전에 펴도 옛날에 다 걸려봤어. 절대 안 펴 이제. 그거 다 남아 안 피는 사람이 그거 맡으면. 아 화이팅! 아자 아자! 아니 근데 부산 뭐 얌얌 가자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 나 아직도 나한테 안 물어봤는데 뭐 알아서 물어보겠지? 그럼 뭘 가야지 뭐야. 물어봐야 대답을 하지. 가든 말든 왜 안 물어보냐고. 내가 볼 때는 그 전날이나 그날 채팅 와서 말할 것 같아. 그냥 가불기로 개 연병. 그러면 시대를 앞서가자. 왜 항상 인풋이 들어와야 아웃풋이 가야 되지? 대답을 먼저 하자. 초전조태 스타일로 굳이 뭐 오고 가고 해야 되나. 바로 그냥 대답해 갈게 먼저 보내야지. 정황 없는 대답. 봐봐 이게 뭔데. 아니 개 아니 나한테 연락 안 했잖아 너.
오피셜 박지 말라고. 그리고 걔 열받는 거? 상배는 이미 부산이잖아. 나랑 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나한테 연락을 하라고. 그럼 뭐 어떤 심리로 이렇게 한 건지도 알겠어. 알겠는데 물어봐줘 그래도.